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통치 시기 때 우리가 경제 수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 1910년대 이제 경제 수탈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단 통치기였죠. 이때는 자, 첫 번째 뭘까요? 일단은 땅부터 뺏어야 됩니다. 땅부터 뺏어야 되기 때문에 뭘 시작한다? 토지 조사 사업. 우리가 옛날에 그 전근대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양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거를 썼던 건데 요거는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우리의 땅을 뺏기 시작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우리에게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게 중요한 거죠. 실제적인 건 뭐야? 식민지 지배를 위한 지세의 안정적 확보, 바로 땅세를 제대로 걷기 위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기안부 신고주의 방식으로 기안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제 땅을 뺏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단 기안 내에 땅을 신고한다. 너희 땅이다라는 걸 증명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네 땅으로 인정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인정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신고 때는 토지를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기안부 신고주의 방식인데, 자, 일단은 기안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요게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국세청 가서 이제 조세, 세금 같은 걸 납부할 때,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이제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어도, 한글을 읽을 수 있어도, 가서 이게 뭐예요, 뭐예요? 항상 질문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동안 글 공부를 했을까? 아니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굳이, 왜냐면 그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굳이 뭐 내가 내 땅이라고 신고하지 않아도, 누구나 내 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뺏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랐어요. 모르고는 내가 신고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내 땅을 뺏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신고를 안 한 분도 계시고요. 일본 놈들이 하는 거는 내가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역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땅은 다 뺏는 거죠. 그런 분들 때 미신고 토지. 또는 공유지 있잖아요, 공유지. 이건 국유지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다 뺏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중의 토지입니다, 문중의 토지. 문중의 토지는 사실은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왜? 이건 뭐 안동 김씨의 땅이니 아니면 뭐 파평 윤씨의 땅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중의 토지이기 때문에 정확히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뺏어버립니다. 게다가 뭐 산림 항모지 같은 것도 다 뺏어갖고 전국 토의 한 40% 가까운 토지를 뺏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뺏었습니다. 누가? 총독부가 주도해갖고 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리해야 될 거냐? 그 관리회사가 누굴까요? 바로 그 전에 미리 만들어놨던 국책회사가 하나 있었죠. 일본의 국책회사,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국책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인 거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빼앗은 땅, 약탈한 땅을 어떻게 한 거야?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불화하는 겁니다. 왜냐? 식민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이제 이거를 불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누지 합니다. 헐값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농업 이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본의 입장에서, 총독부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보호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아니면 자국민들, 일본인들을 보호해야 돼? 일본인들 보호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이제 일본인들은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지주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지주는 뭐예요? 땅을 갖고 있는 소유권자입니다. 앞으로는 말이야, 땅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하겠다 이거지.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만 인정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주 암암리에, 우리 암암리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뭘요? 소장농들의 권리, 소장농의 권리를 부정한 겁니다. 권리를 부정한다. 우리나라에는 소장농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권리냐? 이런 거죠. 어떤 권리? 첫 번째가 관습적 경작권이라는 거야. 요거 잘 기억하세요. 관습적 경작권.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소장농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지주가 소장농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소장농은 한마디로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터인 거야. 그래서 평생 일터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계속 경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못 잘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소장농들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겠다. 부정한 거죠. 뭐만 인정하겠다고? 소유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 주인만이 이제 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권리는 이제 앞으로 내가 안 하겠다. 우리 총독부에서는 이거를 이런 것들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소장농은 그동안 지주라고 해도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이러한 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기안부 계약제 소장에 이제 앞으로 지주가 소장농을 이렇게 부린다고 해도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한마디로 뭐예요? 정규직에서 그동안은 소장농들도 그동안 정규직이었거든. 우리나라의 관습적 경작권에 의해서는 정규직이었는데 뭐가 된 거예요? 계약직으로 변한 겁니다. 왜? 이런 권리가 부정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제, 기안부 계약제 소장으로 전락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이제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뭐 소장농들하고 당시에 1년 생산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보통 이제 그 소장료가 보통 5대5 정도 병작 반수제라고 하죠. 5대5도 사실 많아요. 뭐 어떤 지주는 좀 착한 지주는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소작의 어떤 그런 어떤 생산량에 대한 분배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분배 방식이 뭘로 바뀌냐? 이제 지주가 마음대로 한 거지. 어씨, 이제는 내 권리네. 내가 완전 권리네. 7대4. 많게는 8대2예요. 아,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가 1년 내내 농사 짓고는 3바퀴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던지 이거예요. 왜냐? 계약직으로 변했으니까 나가던지 하면서 변한 겁니다. 이제는 사실상 소장들의 권리가 부정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어디 가고 화전민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만주나 연해주 등으로 또 역시 터전을 옮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주들은 토지 처분을 용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주인데, 그럼 선생님. 일본인 지주만 이런 혜택을 받았나요? 아니요. 친일 지주들, 일본에 협력하는 지주들도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 지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서 총독부는 점차 지세 수입에 대한 증가를 통해서 식민지 통치 자금이 수월하게 걷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자, 이외에 이제 토지 뺏었습니다. 뭐 뺏을까? 이제 자원 뺏어야겠죠. 자원 뺏고 우리 민족 기업 죽여야겠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우리 민족 기업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한 거야? 회사령이란 걸 발표합니다. 회사령을 제정해요. 회사령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 자본을 죽여버립니다. 왜냐? 앞으로 회사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된대요? 허가를 해야 된대요.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총독부에서는 우리 민족 자본들 중에 뭔가 좀, 성장할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허가를 내주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 자본을 다 죽여놓습니다. 알겠죠? 민족 자본을 죽여놓는 허가제 방식이었다. 이게 1910년대 모습이고요. 나머지 자원 수탈을 위한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등등등등의 이런 민족 자원 수탈을 위한 각종 법령들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좋아. 또한 총독부는 이제 전매제, 이제 앞으로 총독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매제합니다. 전매제 알죠? 담배 전매제도처럼 전매제를 실시함으로써 다시 역시 당시 조선에 대한, 당시 식민지 역시 통치 자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삼, 소금, 담배 등등의 이런, 물품들을 전매제를 실시한 거야.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총독부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통치 자금 확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 밑에는요,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대표적인 뭐 사료 같은 거 나오면 이거 파악하면, 아, 이거 토지 조사 사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 소유자를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기한제죠. 기한 내, 뭐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지 조사 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라는 거죠. 기한제 신고주의 방식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농민들이 뭐 알까요? 모르죠. 힘들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뺏어갔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년대의 경제 수탈의 모습이다. 첫 번째, 땅 뺏는다. 우리 민족 자본을 죽여놓는다. 세 번째, 자원들을 수탈한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년대 가면요. 이제 일제의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지만 일단 경제 파트만 보자고요. 경제만 딱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일본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예요. 이제. 그쵸? 어찌 보면은 같은 나라지. 이게 하나의 나라인 거야. 자, 배경에는 일본의 급격한 공업화입니다. 공업화. 일본이 공업화를 달리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 1920년부터 시작이잖아요. 1918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패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었을까요? 승전국이 됩니다.
제가 전쟁의 패전국과 승전국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패전국은 있는 거 다 뺏겨요. 하지만 승전국은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가져갑니다. 자, 이러한 배상금을 토대로 해갖고 일본은 엄청나게 공업화를 달리게 돼요. 일본의 그 공업화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두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청일전쟁 이후고요. 두 번째가 바로 1차 세계대전, 바로 1918년도, 바로 이 바로 직전에 1차 세계대전에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공업화를 달리게 되고, 일본의 공업화를 통해서, 공업화되면서 이곳이 뭐가 되는 거야? 공업도시가 된 거예요. 지금 당연히 공업화가 이루어진다면 뭐가 부족할까? 식량이 부족하겠죠. 왜? 농민들이 다 노동자가 되어버리냐. 도시의 공장에 다 노동자로 다 올라가다 보니까 곡식이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1918년도에 일본에서는 쌀 폭동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업화가 되니까 이제 이쪽 지역을, 우리나라 지역을 어떻게 하는 거야? 농업 지역을 만드는 거야. 항상 나라마다도 이런 게 있죠. 항상 공업지대가 있으면 거기 공업지대에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농업지대를 만들듯이 똑같습니다. 자국 내에 공업이 이루어지니까 농업지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농업지대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쌀을 증산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증식된 식량을, 산미가 뭐예요? 산미. 쌀을 증식시켜서,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 지역으로? 공업화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증식에. 그러니까 산미를 증식하는 거지. 뺏어가기보다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걸 뺏어가면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내부에서 또 이쪽에서 폭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쌀을 증식시켜서 그 증식된 양을 가져가겠다. 원래 목표는 한 4배 정도의 증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증식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토지 개량도 해야 되고, 수리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종자도 개량해야 되고. 다시 다 뭐야? 쌀이니까, 기본적으로. 식량의 주식은 쌀이기 때문에 밭을 논으로 만드는 단작화 작업 들어갑니다. 하나로 경작,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야. 그 우리나라에 논이 많은 이유가 이때 이제 이런 어떤 단작화 작업 끝에 이제 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산량의 목표에 미달하게 돼요. 4배 증가했는데 4배 증식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양을 못 해야 되는 거야. 잘 봐요. 이렇게 보시면 돼. 원래 계획은 원래 우리가 먹는 양이 이 정도였다 싶어요. 원래 생산량이 이 정도였는데 한 이 정도를 증식을 시켜서 이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들의 목표였는데 이게 증식량이 목표량에 미달한 겁니다. 이만큼밖에 증식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뭐야? 우리가 원래 먹던 거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기존의 생산량보다 훨씬 더 우리는 적어진 거죠. 이러니까 여기 있다 보니까 수요는 있죠. 먹어야 될 수요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원래 먹던 것을 가져가게 되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뭐가 될까? 고가가 폭등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요. 부족해지면서 고가는 폭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자란 걸 만주 잡곡, 개 돼지들이 먹는 만주 잡곡으로 이걸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런 비용들 가뜩이나 우리도 식량 부족해지고 고가도 폭등한데 이 비용들은 어떻게 됐을까? 농민들이 전가해요. 여기 농민들이라면 소작농들입니다. 지주들의 힘이 강해졌잖아요. 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으로 지주들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니까 지주들이 야 비용들 내가 못되겠다 네가 내라 하면서 비용들을 다 농민들 소작농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소작료를 징수하게 되면서 미치는 거죠. 소작쟁이 발생합니다. 소작쟁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가 중단된 거는 34년도 가서 중단됩니다. 이때가 언제야? 30년. 아, 14년 동안 전개됐던 거예요. 거의 15년 가까이 이게 이제 산미증식이 이루어졌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1929년도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경제대공황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대공황이니까 경제가 좀 침체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침체하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공업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정에서 일본 내부의 쌀 공급 과잉으로 해서, 중단됐던 거죠. 중단됐다가 다시 중일전쟁, 전쟁터지니까 이제 뭐 이쪽 전쟁터에다가 이제 군인들이 먹는 식량을 공급해야 되니까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그래서 1940년도 가서 다시 한번 재개되었다라는 건데 뒤에 가서 볼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게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다. 전체적인 어떤 내용, 흐름 파악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회사령 철폐한 이유는 뭘까요? 회사령 철폐한 이유는 일본의 공업화. 그러니까 공업화를 통해서 일본이 지금 이제 공장지대가 넘쳐나. 넘쳐나니까 이제 여기 있는 넘치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회사들이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될 거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쪽이 좀 넘치니까. 공장이나 회사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으로 공장, 일본 공장이라든가 일본인 자본가가 운영하는 회사, 이게 넘어오니까 당연히 회사령은 철폐하기 시작합니다. 왜? 허가제 방식으로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회사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허가제였거든요. 허가제였던 회사령. 그리고 허가제가 바로 회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폐지한다. 그래서 회사 설립은 이제 뭘로만 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거다. 회사령을 철폐하고 이제 회사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므로써 일본 공장과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자, 반면에 신고만 하면 이제 회사 만들 수 있다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족 자본가들도 회사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 굳이 까다로운 허가를 안 받아도 신고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회사 민족 자본입니다. 민족 회사가 있고요. 일본인 회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둘이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뻔하죠. 여기 윈이에요. 왜? 일단 10년대 우리나라 다 죽여놨거든요. 10년대 회사령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 자본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회사 만든다고 해서 이게 이들하고 게임이 될까? 안 돼요. 이미 경쟁에서 딸립니다. 경쟁에서 이제 밀려난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 민족 회사들이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팔려면은 민족에게 우리가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우리 거 제발 사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자본, 민족의 제품들을 사달라라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 벌어질까? 우리 제발 조선 사람은 조선 거서 사줍시다라면서 물산 장려 운동이란 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족 자본가들이 바로 우리 물건 우리가 사줍시다. 왜냐면 경쟁이 안 되니까 어디다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우리 거 우리가 삽시다.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런 식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죠. 그러니까 회사령 철폐로 신고제를 바뀌면서 우리 기업도 그래도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면서 그래서 우리 민족 자본, 우리 민족 제품들을 사달라는 차원에서 이런 물산 장려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다.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합니다. 당연히 상품들이 막 들어오려면. 그래서 일본 상품, 일본 회사 이런 것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과 경쟁하기에선 경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정해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산미 증식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뭐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민족 증수 계획을 수립해서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것은 진실로 국책상 근무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했던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30년대로 가볼까요? 30년대는 이제 전쟁이잖아요. 이제 전쟁 모드로 갑니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전쟁 기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 쳤어요, 처음에? 만주치잖아요. 그렇죠? 만주부터 먼저 만주 사건 들으면서 만주를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일본의 기지가 된 겁니다. 뭘? 전쟁을 준비하는 기지. 그걸 병참 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공황 극복을 위해서 침략 전쟁을 벌인다. 뭐가 그래서 식민지 확보예요. 이걸 벌인 건 식민지 확보입니다. 식민지 확보에서 우리나라 식민지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만주를 침략하는 거죠. 전쟁 수황을 위해서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어디 쪽에다가? 지금의 북한 쪽에다가 엄청난 군수 공장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해방, 광복 이후에 북한 쪽이 오래 더 잘 살았던 이유가 이때 이제 일본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쪽에다가는 어마어마 많은 공장들을 거기다가 다 건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 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았던 겁니다. 아시겠죠? 인적 물적 자산 수탈을 가속한다. 자, 그 과정에서 자, 무슨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 농촌 진흥 운동하고 남면 북양 정책이 추진됩니다. 자, 이거 각각의 이유는 있어요. 30년 초에 있었는데 자, 농촌진흥운동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20년대 지금 산미증식계획을 봤잖아요. 자, 이 산미증식계획에서 결국은 이 많은 농민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소작농들이 20년대 가면 이 산미증식계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작쟁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소작농들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전쟁에 동원해야 되고 그들을 어떤 공장에다가 투입시켜서 물적 자원들, 자원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전쟁 자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좀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농촌의 경제를 안정한다는 명분으로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농촌진흥운동.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때 만들었던 법안이 있어요. 법안이 뭐냐면 조선 농지령 소작 조정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뭐냐면 자 너희들의 소작료 너무 비싸지? 소작료를 좀 깎아줄 수 있도록 할게. 그 다음에 소작권을 계속 지주가 마음대로 이전하는데 한마디로 아까 계약제 소작농이잖아. 계약제니까 지주들이 막 소작농들한테 야 너는 일단 2년만 해. 계약제잖아요. 넌 일단 2년만 해. 아니면 1년만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에 또 고용할지 안 할지는 내가 판단할게. 이런 식으로 소작권이 매년마다 이동하거나 아니면 소작료가 너무나 비싸거나 이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한 거야? 소작료를 좀 인하해주도록 할게. 그 다음에 소작 조정해갖고 너희들의 소작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주도록 할게. 뭐 이런 등등의 소작농들을 좀 불만을 무마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냅니다만은 이것도 다 뭐야? 형식 있고 제대로 시행도 안 돼요. 왜? 이거 농지령, 조정령 하는 그 주체가 누구였냐? 지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사법개혁이란 걸 한다 치면요. 제3자들이 왔고 이제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죠. 뭐 사법개혁을 하는데 법관들이 와서 이제 사법개혁을 하는 거야. 쉽게 개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주들을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소장님들의 권한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이 지주들이 사실상 이거를 다 통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시행이 될 리가 없겠죠.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어쨌든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농촌진흥운동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공업원료 부족합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일본 전쟁한다니까 영국과 미국이 등을 돌려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너는 말이야 저기 한반도하고 대만 그쪽에만 만족하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씨 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게 세계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이러면서 영국과 미국이 그동안 원료를 대줬는데 원료를 안 대준 거예요. 뭐 특히 영국이 뭘 대줬냐면 면직물 원료로 대줬단 말이죠. 영국 면직물 원료로 대줬던 게 영국인데 대주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료로 대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쪽에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면서 면직물, 특히 공업 원료인데 그 면직물 공업이죠. 면직물 공업 원료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본의 방직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쪽에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에 양을 사용하면서 원료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0년대 당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자, 전쟁이 본격화되는 언제부터 중일전쟁 이후라고 나왔죠? 중일전쟁 37년. 이제 전쟁이 진짜 제대로 된 전쟁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본격적 전쟁 모드로 가는 37년 이후부터는 자,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가져가겠다 한 거지. 그래서 발표했던 게 국가총동원령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령.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적, 인적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가는 거지. 자, 이때부터는 침략전쟁의 목적으로서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수탈해 갑니다. 군사적으로는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등등. 자, 요 지원병제. 이때는 처음에는 지원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학생들까지 끌고 가고요. 이제는 강제로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점차점차 전쟁이 좀 더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까지 가는 거고요. 노동력으로는 뭘까? 국민 징용령 내려갖고 어디로 가는 거야? 뭐 군함도 같은 데 끌고 가서 석탄 캐기가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돈 번 기업들이 많죠. 뭐 미쯔비시 같은 이런 일본 전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럴 때 사실상 우리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주자들 하면서 착취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은 배를 채워갔던 겁니다. 그러면 여사 정신 근로력 정신대죠. 여기는 이제 여성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로 공장 이런 데 이제 보내갖고 이제 일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일본군의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로 보내갖고 이제 강제 성노예로 삼기도 했다는 거죠. 정확한 거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어디서 뭐 종군 위안부라든가 이런 얘기하면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군이 뭐냐면 종, 따를 종자의 군대입니다. 군을 따라갔다. 따라간 게 아니죠. 어디 여성들이 따라갔겠습니까? 거기를 알고 따라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가 정확한 명칭이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자 정신 근로령의학에서 그렇게 강제로 끌고 갔던 겁니다. 자, 물적 자원은요, 식량 공출입니다. 이때부터 식량을 이제 전쟁터로 다 가니까 모자라겠죠? 모자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배급제 실시합니다. 배급제. 이때부터 배급제입니다. 총독부 주관하에 일단 배급을 해주는 거죠. 자본주의적인 어떤 게 아니고 배급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삼미증식계획을 다시 한번 재개합니다. 당시 이제 식량이 이제 또 남아돌자, 34년도에 중단했던 삼미증식계획을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전쟁도 다 끌고 갑니다. 가축도 끌고 가죠. 옷 만들려고. 금속 다 전쟁 물자로 끌고 가는 거죠. 쇠부치 공출, 가축 공출, 그 다음에 뭐 쌀 공출 등등의 각종 공출제도가 1939년도부터 공출제도. 공출은 공공적으로 이제 자원들을 끌고 가는, 자원들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제도가 바로 공출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 물자를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데리고 간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 각 시대별, 그쵸?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경제 수탈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항상 여기는 경제 수탈과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을 같이 좀 보시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는 보통 그렇거든요. 어떤 10년대 자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라고 이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10년대인지, 아니면 20년대 상황인지, 아니면 30년대 이후의 상황인지, 특히 30년대 이후 같은 경우는 37년 중일전쟁 이후가 사실상 전쟁 모드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의 모습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경제수탈 마치겠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민족운동, 바로 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그들에게 저항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